안녕하세요. 인천의 숨은 호프부터 트렌디한 맛집까지 발굴해 올리는 고어쩌TV의 고어쩌입니다.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여름도 지나가며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먹부들은 계절의 변화를 먹거리로 알아채는데요. 날이 서늘해지면 그때야말로 바다에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시기죠. 그중 가을하면 또 꽃게와 새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맛집이 아닌 맛있는 장소로 떠나봤습니다. 바로 축제를 맞이한 소래포구입니다. 연안부두와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소래포구는 인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인데요. 수인선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진 이후로 확실히 인천 관광지의 대표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꽃게와 새우를 사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도 활기찼지만 축제의 열기가 감싸고 있는 이날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으로 한껏 더 달아오른 분위기였네요. 소래는 화재 이후로 새로 지어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전통어시장 옆에서 벌어지는 난전, 소래포구역에서 보이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다녀서 익숙한 전통어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깔끔한 종합어시장도 좋지만 이쪽이 더 사람 냄나는 건 기분 탓일까요? 기분 좋아지는 다양한 해산물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도 보며 일용할 양식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꼼꼼하게 팩 포장과 아이스박스 포장까지 해왔는데 새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역시 새우는 소금구이가 제맛입니다. 호일에 소금 깔고 새우만 올려주면 되는 간단한 요리죠. 선도가 좋으니 너무 바싹 익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도 큰지라 바싹 익히면 퍽퍽해지기만 할 뿐이죠. 앞뒤로 미디움으로 굽는다 생각하고 슬쩍 구워줍니다. 꽃게 역시 꼼꼼히 포장되어 잘 들고 왔습니다. 꽃게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저게 2만원에 2.5m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저 정도는 되어야 찜으로 먹었을 때 만족감이 높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너무 자잘한 걸 들고 오면 먹을 게 없어요. 게장은 암게로, 찜은 수게로 하는 게 국룰이죠. 봄에 알찬 암게로는 게장을, 지금처럼 가을엔 살이 가득한 수게로 찜을 해 먹어야 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를 하늘로 향하게 15분 정도 치고 5분쯤 뜸을 들이면 됩니다. 새우는 이 정도만 익히고 불을 꺼준 후 뒤집은 다음 잔열로 나머지를 익혀주었습니다. 대가리 쪽이 덜 익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살을 살려 가위로 자른 후 나중에 버터구이를 해먹을 거니까요. 탱글하게 잘 구워진 새우 소금구이는 따로 무얼 찍어 먹지 않아도 달달 그 자체네요. 걔는 맛있는 것도 맛있는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뭐 먹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귀엽게 생겼는데 맛도 좋으니 꽃게는 좋은 친구입니다. 아 근데 사실 이날 꽃게는 조금 실패한 게 새우랑 동시에 진행하다가 시간 체크를 잘못해서 조금 덜 쪄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살이 푹 익지 않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수유를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까봤습니다. 슬쩍 봐도 살이 꽉 차있는 게 보이시나요? 꾹 누르면 살들이 마구 삐져나오더라고요. 아쉽지만 덜 익은 꽃게는 꽃게탕으로 재탄생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새우와 꽃게도 먹고 인천의 관광지도 이용하시죠.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